한 달 전인 지난 5월 17일 삼성전자 서비스 양산센터에서 일하던 고 염호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는 수백여 명의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들이 한 달째 노숙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10만 인파가 거리 응원을 즐기는 이 시각에도 거리 응원 대신 거리 투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양산센터에서 고 염호석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고요. 한 달째 농성 중인 분입니다. 염태원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염태원 씨 나와 계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양산센터 같이 근무는 염태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사옥 앞에 천막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천막은 저희들 못 치게 되어 있고요. 아. 거리에 지금 그 길바닥에 깔판을 깔고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숙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막조차 없는 노숙입니까? 예, 천막은 경찰 쪽에서 천막은 불법이라고 예. 못 치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비가 오고 이게 바람 불고 이러면 어떡하세요? 예,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하면은 그 저희들 그 비닐 같은 걸로 잠깐 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덮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저희들 가져온 물품 정도는 덮을 수 있고요. 예. 그 위에 비닐을 치려고 하면 그것도 비닐 자체도 천막으로 간주해서 비를 잠깐 피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비 오고 오면은 잠깐 비닐을 개인적으로 덮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지하철적으로 예. 대피해서 예. 그렇게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수백 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몇 명이나 됩니까? 1주, 2주 계속 올라오면서 첫 주부터 해서 한 5, 600명 정도 올라오다가 지금은 한 800 정도까지 800여 명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800명이 한 달째 거리에서 이렇게 뭐 비바람 맞아가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뉴스에는 예. 잘 안 나오네요. 예, 그게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장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잘 공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분들이 한 달째 길바닥에서 이러고 계시는 건지 파업에 들어가게 된 근본 이유, 요구사항 뭐였죠? 그때까지 삼성에서 10여 년, 20년 일을 하면서 예. 정말 너무 모르고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살았고 생활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임금에 대한 투명성,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해달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예. 그것조차 회사에서 지켜주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을 법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렇게 지금 11개월 동안 하고 있는 과정에서 5월 달에는 도저히 이렇게 안 되니까 전면 파업에 들어가서 계속 노숙 투쟁을 하면서 예, 예.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예. 사건 아주 초기에 삼성전자 예, 예. 서비스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뭐 많이 소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예. 이름은 삼성전자 서비스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법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돼 있었고 월급도 예예. 기본급도 없이 건당 가서 서비스 예. 하시는 그 건당 수수료만 받는 형식 그런 예예. 형식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가져가는 평균 임금이 대체 어느 정도나 됐었죠?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까지 만약에 콜 수임이 비수임 같은 경우에는 콜 수임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근해서 콜 수임이라고 예. 하면은 그러니까 그 고객들 한 건 두 건 하는 그 콜 예, 고객들에게 예. 방문하기 전까지입니다. 자기가 차량을 이동해서 고객들에게 방문을 했는데 예. 방문을 해서 그게 이제 그 뭐 수리를 하나 한 제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동 시간이라든가 제품을 수리하는 시간 빼고는 아무도 보상을 못 받는 거죠. 댁에서 150만 원 받으면은 예. 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임금은 체감적으로 저희들 느끼는 거는 12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죠. 120만 원 정도 느끼는 그 정도의 생활. 아,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 기본급 이런 것들 좀 예, 예. 지켜달라라는 게 요구였던 거죠. 실질적으로 임금의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자기가 들고 가는 월급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센터에 있는 사장들조차도 그 월급을 계산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다 적다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좀 투명하게 예. 도대체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부터 좀 알려달라. 이 요구도 들어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소망에서 시작을 한 파업이 한 달, 두 달 길어지면서 그 와중에 염호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염호석 일사는
그 양산센터의 분회장이었습니다. 예예. 그 저희들 아까 서재도 말씀드린 뭐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인간의 정치에 투쟁 중이었고요. 그런데 그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사측에서 일반 센터에서 이제 노동조합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노동조합 탄압이 들어오면은 저희들 이제 부당 노동행위라 그러는데요. 예. 조합원들 자체를 회유하고 감시하고 압박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당 노동행위로 그런 그 내근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조합원들한테 아로 뭐 빨갱이라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르고 다니기도 했고요. 팀장 내근 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덕벌을 훼손하기도 했고 그 유서에도 있듯이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지 못하였기에 저를 바칩니다 이렇게 분회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회장 자체가 한 분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너무 많은 아픔을 느낀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게 잘 믿겨지지 않는데 한 달 동안 노숙투쟁 이게 말이 쉽지 여간 불편한 게 아닐 텐데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저를 노숙투쟁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게 화장실 문제하고 씻는 문제가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어디 가서 화장실 일 보시고 씻고 그러세요? 주위에 상가라든가요? 예. 저 지하철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요. 지하철로 가기도 하고. 씻는 거는 뭐 화장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씻는 거는 그렇게 화장실에서 해결이 안 될 텐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물을 담아와서 씻기도 하고요. 예. 아니, 날도 더워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할 생각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까지라는 것보다는 열사에 대한 사과하고 명예회복하고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뭐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요.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하고 생활연금 보장을 위한 인단의 정치가 끝나고 그날이 저희들이 노숙 농성이 끝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라는 요구. 이게 지금 2000년대에 있을 수 있는 요구인가. 아, 어찌 그 80년대 필름을 돌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예. 지켜달라고 지금 무기한 노숙 투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예. 저 광화문 나가면 거리 응원 인파가 수만 명이 모여 있거든요. 예예. 그분들 술렁이는 모습 보면서는 부럽기도 하고 신세가 왜 이런가 오늘은 더 찹찹하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오늘 러시아하고 그렇게 1차전이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랑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다 같이 합류해서 응원하고 싶지만은 국민들과 같이 못하는 그 마음을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자, 빨리 모든 문제 잘 해결되고 마음 편하게 응원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같은 거리에 있으면서도 전혀 즐거울 수 없는 분들 도대체 무슨 사연인가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 염태원 씨였습니다.